안녕하세요. 7월 1일 네이버 회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 센텐스네요. I don't want a gas guzzler. 네, 본문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제가 지금 야외에서 녹음 중인데요.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네, 좀 시끄럽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Hello, ma'am. Welcome to Easy Auto Rental. Hi, I need something that can fit 5 people. Suddenly,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first? Here we go. Thank you. Well, you have a nice SUV selection. Well, I don't want a gas guzzler. Then you have a nice sedan with a strong engine. Okay, I'm sold. 네, 잘 읽으셨습니다. Sedan, 세단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Sedan, sedan입니다. 자, 전체 본문을 가지고 영어식 사고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a'am. Welcome. 환영합니다. 목적지는 환영하는 그 목적지죠. 잘 오셨습니다. Welcome이죠. 잘 오셨습니다. To 목적지인 Easy Auto Rental에 Easy Auto Rental, 그러니까 Easy 자동차 렌탈 회사를 말하네요. Hi, I need something. 난 필요해요. 무언가가요.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need는 우리의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need가 그런 의미를 갖고 갑니다. I need something. 난 필요해요. 뭔가를 that 그 뭔가가 뭐냐면요 that can 할 수 있는 거예요 fit 적합한 거죠 적합할 수 있는 거를 필요하다 이 말이죠 five people 다섯 사람에 적합한 작업 다섯 사람이 적합한 그런 그 무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suddenly 물론이죠 있다 이런 얘기죠 suddenly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may I see 할 수 있나요 제가 see 보는 건데 your driver's license를 당신의 운전 면허증을 말하는 거죠 first 먼저요 here we go 여기 당신이 갑니다 여기 나갑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ank you 고마워 well we have a nice SUV selection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아주 멋진 SUV 그 SUV selection 선택을요 그러니까 selection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차량 가운데 SUV를 그 선택해서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ell I don't want a gas guzzler 나는 하지 않아요 원하는 건데 a gas guzzler gas는 기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거즐러는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을 거즐러라 합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많이 먹는 거 그런 차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네요 Then you have a nice sedan 그러면 then 유리는 가지고 있어요 nice 아주 멋진 세단을요 with a strong engine 함께 해서요 a strong engine 강한 엔진을요 okay I'm sold 제가 있어요 sold 한 상태로 그러니까 네, sold는요, sell의 과거 분사형이 되죠. sell, sold, sold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요, sell, 판 상태로, 팔아버린 상태로 내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렸겠어요? 예, 여기 Easy Auto Rental에 팔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충분하게 이미지로 전체 상황을 그림을 그리시고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식 사고 기억나시죠? 방금 전 단어 덧붙여 설명하기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본문 전체를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두 번씩 읽습니다. Hello, ma'am. Welcome to Easy Auto Rental. One more time. Hello, ma'am. Welcome to Easy Auto Rental. Hi, I need something that can fit five people. One more time.
Hi, I need something that can fit 5 people. Certainly.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first? One more time.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first? Here you go. One more time. Here you go. Thank you. Well, you have a nice SUV selection. One more time. Thank you. Well, you have a nice SUV selection. Well, I don't want a gas guzzler. 뭔데요? Well, I don't want a gas guzzler. Then you have a nice sedan with a strong engine. One more time. Then you have a nice sedan with a strong engine. Okay, I'm sold. One more time. Okay, I'm sold.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키 센텐스 기억나시죠? 저는 기름 많이 먹는 차는 싫어요. 예, 누가 싫다는 거예요? 제가 싫다는 건데요. 여기서 싫다 하는 표현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지 않아요. 원하는 건데 뭐를요? 기름 많이 먹는 차? 기름 많이 먹는 차가 뭐였죠? 네, 이제 단어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조합해서 한번 나는 기름 많이 먹는 차는 싫어요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하지 않아요. 원하는 건데 뭐요? 기름 많이 먹는 차? 네,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충분히 잘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어제 배운 문장인데요. 난 좀 더 자야 해. 난 좀 더 자야 해. 네, 요거를 이렇게 영어식 사고로 가져가 보면요. 나는 필요해. 나는 해야 해. 이런 말이죠. 나는 필요해. 나는 해야 해. 뭐를요? 나의 아름다운 휴식을. 아름답다는 거는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거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아름다운 휴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일 연속 제가 지금 미래 표현은 조동사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Could you show me the way to Seoul? 서울 가는 길 좀 보여줄래? 그런데 이때 이 could는 할 수 있나요? 하면서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 서춘천 감리교회의 부설 제자 훈련원에서 지금 세미나를 오는 7월 6일 월요일부터 12주 걸쳐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거나 또는 전도나 양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제자 훈련은 페이스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Come to Galilee, Come to Galilee 치시면 갈릴리 제자 훈련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